지금 저는 여기 새로운 현장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는데, 뒤에 보이는 건물이 한라스테이. 약간 호텔이라고 하긴 좀 작고,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긴 좀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. 한국이 한라스테이 코리아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, 땅도 좀 크고 그래서 안에 수영장도 들어가고, 여기 올해 안에 오픈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앞쪽에는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두 개층으로 총 23개 객실을 하고, 지하에는 레스토랑이 또 들어가요. 레스토랑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, 이걸 여기 보면은 주택이 4개가 들어가요.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. 저쪽은 이제 경사지니까 저쪽에서는 1층이고 여기서는 지하인데, 저 앞에 강쪽으로 바라보는 전망 좋은 이제 테라스형 빌라. 이 빌라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오늘은 현장에 지금 마감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 중간 점검 좀 하러 왔고, 지금 창호 공사하고 바닥에 방통 작업. 안녕하세요. 방통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미스터 리즈 되시다? 볼로스 야 슬리셔. 어디?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그래도 좀 전망이 그래도 괜찮아요. 여기는 쭉 가서 여기는 벌써 이제 벽체 공사 끝나고 바닥에 온돌 공사, 난방 공사 지금 하고 있고, 창문도 끼웠고, 저기 멀리 이렇게 동네 풍경. 여기는 이제 주거지 아니라서 좀 조용해요. 그냥 조용한 지역에 화장실에도 이렇게 온돌을 깔고. 지금 거의 방통을 하기 위한, 여기는 창문 안 끼웠네. 준비 작업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. 이렇게 방 사이즈는 조금 스테이니까 일반 호텔 객실보다 좀 작긴 한데, 그래도 뭐 창문은 최대한 크게 만들었고, 이렇게 전망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나름 옆집들이 보이긴 하는데 전망이 괜찮아요. 저쪽으로 여기 이제 이 호텔에 룩스 룸이 하나 있어요. 룩스 제일 스위트룸이 하나 있는데, 여기 일방에 이제 소위 말하는 왕큰 창이 이렇게 쭉 내다보고, 여기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침실, 전망 좋은 방 이런 거 대놔놓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, 이게 저 주택은 이제 빌라로, 또 아마 이 한라스테이에 특별한 서비스로 제공이 될것 같고, 저 뒤쪽에 수영장도 지금 이제 공사, 건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수영장 공사 작업 진행될 겁니다. 이제 마감이 얼마 남아서. 한라스테이는 12월, 목표는 12월 1일입니다. 하여튼 그때까지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